자, 37번 갑시다. 37번은 이렇게 뭐 글은 설명문이야. 설명문인데 기타 줄의 진동이 기타의 그 몸체 전체 속에서 소리를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래요. 설명문이래. 그러니까 기타가 소리를 내는 그런 원리 같은 거야. 자, when you pluck a guitar string 나오네. 자, 당신이 pluck 할때 pluck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당겨서 뜯고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튕기는 거야, 현 같은 거를. 자, 당신이 기타 줄을 string 하는 게 줄이죠. 기타 줄을 뜯을 때, 잡아 당길 때, 이 말이겠지. 자, 여기까지가 웬절이었어. 자,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요까지야. 사실은 쉼표를 보통 주는데 여기 쉼표가 없어가지고 표시를 뭐 쉼표로 하든지. 자, 이렇게 할때 그것이 움직입니다. Back and forth는 앞뒤로 이 말이지. 얘네들은 back and forth 이렇게 표현해. 앞뒤로 그것이 움직이는데 얘들아 여기서 그것은 뭘까? 그것이 움직인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guitar string, 그치? 기타 줄을 말하는 이시다. 자, 그 기타 줄은 앞뒤로 움직여요. 그것도 hundreds of times이니까 수백 번. time이라는 게 번이란 뜻이 있죠. 수백 번 움직인데 그것도 every second면 매 초마다. 그러니까 1초에 수백 번 앞뒤로 아주 빨라서 우리 눈에 잘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수백 번 이렇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second는 초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단수형을 써야 된다. seconds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서 매 초마다 수백 번씩 앞뒤로 움직입니다. 자, naturally. 당연하게, 당연히 이 movement는 이 움직임은 it's so fast 너무 빠르대. 얘들아 딱 동그라미 치고 싶은 게 보이네요. 요거 보이냐? So 그리고 뒤에 있는 that. So that 구문이야. 너무 뭐뭐 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 하는 so that절. 자, 이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서 그래서 그 결과 어때? You cannot see it. 넌 그걸 볼 수는 없어. 진동 너무 빠르니까 그래 볼 수는 없겠지. 여기서 또 it은 뭐냐 이러면 너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서 it은 뭘까요? 이런 거 그냥 버릇처럼 자꾸 그냥 찾아봐. 이 움직임이겠지. 그치? 이 움직임. 아까 요 it은 기타 줄이었고요. 지금의 요 it은 요 기타 줄이 움직이는 요 움직임이다. 자, you just see. 너는 그저 이것만 본다는 거야. 블러된 아웃라인. 너희 블러 처리 뭐 하는 건줄 알죠? 흐릿하게 이렇게 잘안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PP를 써서 블러 된이야. 블러 처리 된이 말이니까 흐릿해진 그런 아웃라인, 외곽이죠. 겉에 윤곽, 외곽. Of the moving string. 그 움직이는 스트링의 뭐 여기서도 또 이제 움직이는 스트링이라서 moving 썼어. 그 줄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움직이는 그 줄에 흐릿해진 외곽 만을 너는 그냥 볼 뿐이다. 그림 떠오른다, 그치? 기타 줄 튕기면 이렇게 떨때 그냥 이렇게 희미해 보이는 그런 외곽, 그 모양만 보이죠. 자, strings. 여기서는 기타 줄을 말하는 거지. 이 기타 줄들이 그런데 바이브레이트를 하는 기타 줄이구나. 여기서 자르면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ing를 써서 바이브레이트를 하는 기타 줄이 이랬어. 원진아, 여기에 사이에 생략된 두 단어 좀 넣어볼까? vibrate 진동하다잖아. 그러니까 진동하는 기타 줄이 말인데. which 그렇지. which are 정도가 이렇게 생략이 됐다. 그 기타 줄들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묶어서 이렇게 생략하고 ing만 남아서 진동하는 진동하고 있는 이렇게 할수 있겠네. 자, 그러면 진동하고 있는 그랬는데 in this way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그것도 on their own이라는 표현. 온 누구의 온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치? 여기서 they열이 뜻하는 건 당연히 앞에 strings라서 they열로 받아준 거다. 그러니까 기타 줄들 스스로 이런 방식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그 기타 줄들이 주어라고. 얘들아 주어 동사 이렇게 멀때 우리 뭐 해야 돼? 주어 동사 찾아서 수일치 좀 봐줘야지. 요 주어 어딨어? 맨 앞에 있어. strings 얘가 주어거든. 복수네요. 줄들이라는 복수형 주어. 그래서 동사도 makes 아니고 복수형 make야. 요런 것들. 그지?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makes 아니다. 주어가 지금 복수다. 자, 그러면 이 줄들은 make,
만들어 그랬는데 hardly any noise. hardly 중요하잖아요. 이거 거의 안 한다라는 부정어야. 그러면 거의 그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뜻이네. 그쵸? 요거 hardly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아는 거좀 많지 않니? rarely도 쓰고 우리가. 그치? 뭐 seldom도 쓰고. 뭐 scarcely 뭐 이런 거다 되죠. 자, 그래서 거의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각해봐. 그냥 줄 튕겨서 띠용용용 흔들린다고 그거 자체가 소리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Because 이유도 또 설명을 해주네, 친절하게. 왜냐하면 strings들은 are very thin, 너무나 얇아, 매우 얇고, 그리고 don't push, 밀어내지를 않는데 much air about.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about은 around라고 바꿔 써도 돼. 여기저기 뭐 주변에 정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공기를 주변으로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줄이 이렇게 흔들리고 떨리고 한다고 그 진동만으로는 소리를 만들어내진 않는데, 거의. 자, but, 그러나, if you attach your string. 자, 만약에 네가 attach 한다면, 우리 attach는 붙이다죠. 그래서 attach a string to 썼는데 요거는 그냥 짝꿍으로 attach A to B 이렇게 봐주면 돼. A를 B에 붙이다야.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선을 어디에 붙인다면 커다란 hollow box에다가 붙인다면 hollow는 속이 이렇게 텅빈이 말이다.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그런 어떤 박스에다가 그걸 부착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 박스는 이런 거지. A guitar body 같은 기타 몸체 보면 사실 그거 안에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커다란 박스 형태인 거잖아. 그치? 속이 비어 있는. 자, 그래서 기타 바디처럼 그런 커다란 할로우 박스에다가 이 줄을 붙인다면, 요까지가 if 절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부착을 한다면, 요까지. Then, 그렇다면 the vibration은 그 진동은 이 말이죠. 그 진동은 어떻게 된다? 요게 원래 증폭시키다인데 수동태로 써서 증폭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진동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the note is heard. 여기서 end는 그냥 문장 두개 연결해. 다시 또 새로운 문장 나와. 아, 그리고 그 여기서 note는 음이야. 음악에서 왜 음표 또는 할때 note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음이 is heard니까 들린다겠다. 그지? 그것도 loud and clear. 어떤 상태로 들린다고요? 크고도 명확한 상태로 들려집니다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타가 소리 내는 그런 원리 그냥 쭉 설명해 놓은 거지 뭐. 자, the vibration of the string 요까지 주어죠. 자, 그 줄의 진동은, 그러니까 주어는 진동이다, 그렇지? 그 진동은 is passed on. pass on이 전달하는 건데 얘는 또 is passed on 했으니까 전달된다. 역시 수동태로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것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달된다 그랬으니까 true. 어디로 전달이 되는지가 나와 있지. 그게 어디로 전달이 돼요? The wooden panel. 그러니까 그 나무로 된 판넬로. 판, 뭐 판때기 뭐 이런 거야. 근데 of the guitar body. 그래, 우리 그 기타의 몸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지? 기타의 몸체에 있는 나무로 된 판넬. 거기로 전달이 돼요. 그 떨림이 말이야. 그 줄의 진동이 전달이 되고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 봐둘까? 아, 그리고 그것이 해서 콤마 찍고 which 우리 이런 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잖아, 그치? 아, 그리고 그게 vibrate 역시 또 진동을 합니다. back and forth면 앞 뒤로라는 말인데 얘들아 여기서 이 위치가 뭔지 좀 찾아볼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뭘까요? body인가? 근데 적어도 원진아 여기 있는 위치가 지금 단수일까 복수일까? 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뭔지 모른다 쳐도 뒤에 동사 봐. vibrates가 아니잖아. vibrate라고 쓴걸 보니까 적어도 요 위치는 복수겠네. 그럼 앞에서 그 복수형 뭐 어떤 거 있을까? 찾아볼까? 요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잘 찾았어. 이거야. 그지? 됐냐? 기타 바디에 있는 그 판넬들, 그 판들, 판 부분. 그걸 가리키는 위치였어. 그러니까 뒤에 동사도 수 봐라. vibrates가 아니라 vibrate라고 복수형 동사를 쓴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판넬로 요 진동이 전달이 됐어. 아, 그러면 또그 판넬들이
전달, 진동 전달 받았으니까 그 판넬들도 역시 뭐를 한다는 거냐? 역시 진동을 한다는 거지. Back and forth, 앞뒤로 이렇게 떨린대, 진동을 합니다. At the same rate, 뭐로? 어떤 속도로, 어떤 온도로 이런 거할때 우리 전치사 at 쓰거든? 똑같은 속도로. rate는 속도라는 뜻이 있죠? 근데 똑같다라는 the same 뒤에다가 뭐랑 똑같은지 쓸때 우리는 the same A as B를 써. as랑 짝꿍이야. 뭐랑 똑같은 속도요? The string. 그 줄과 똑같은 속도로. 그렇겠지. 그 줄의 진동이 요 판넬로 전달이 됐으니. 그 줄의 진동이 전달이 돼서 그 판넬도 똑같은 속도로 떨린다고요. 진동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the vibration of the wood. 그러면 그 나무판의 진동이 또 주어다, 그지? 그 진동은 만들어냅니다. 주어는 요 vibration이네요. 요 진동이 만들어내요. More powerful waves를. 더 강력한 wave는 파동이잖아. 파동들을. 근데 in the air pressure. 그러니까 공기의 pressure, 뭐 압력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공기 압 속에서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요. 여기도 또 콤마 찍고 위치다, 그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또 나왔어. 얘들아, 이런 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만약에 어법 물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콤마만 찍었는데 그냥 it 뭐 이렇게 나와. 얘도 콤마 찍고 그냥 they 나와. 이거 될 일이니?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it이나 they라고 이렇게 주어처럼 쓰고 싶으면 너희들 앞에다 뭘 써야 돼? and 같은 등위 접속사 달아줘야 돼. 그치? and they 하고 and 여기서도 근데 it이 아니라 이거 뭘까요? they겠네. 뭔지 나 찾은 김에 또 찾아봐. 여기서 위치는 뭘 가리키는 거냐? 찾았니? 뭐라고요? 그렇지. 여기 있는 위치는 waves, 요 파동들이란 단어 받아주네. 그치? 그래서 역시 복수 취급해서 뒤에 동사 봐라. 그래서 뒤에 동사도 역시 복수형 동사를 썼다라는 거죠. 요거. travel 복수형. 얘도. vibrate 복수를 쓰고 얘도 travel 복수를 쓰고 그 이유는 뭐다? 얘가 가리키는 게 지금 복수 명사였으니까. 자, 그러면 요 파동들이 travel away 멀리 멀리 이동해 간다는 거야. from 어디에서부터? 기타에서부터 멀리 멀리 그 파동이 이동해 간다. 그게 우리에게는 기타 소리로 들려지는 거겠지. 자, when the waves reach 그리고 그 파동들이 도달했을 때 얘들아, reach는 항상 중요한 거. 하영아, reach는 타동사라 그랬지. 그러면 뒤에 전치사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목적어를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reach는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나오잖아. reach 뒤에다가 어디에 도착을 하니까 to라든지 at 같은 이거 어디에 같은 전치사 종종 써놓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reach는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너의 고막을 바로 써버렸어. 자, 그래서 그 파동들이 너의 고막에 도달했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reach 뒤에 to나 at 같은 거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너의 eardrum, 요게 고막이거든? 너의 고막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때를 나타내는 왼절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또 쉼표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왼절이야. 자, 너의 고막에 도착했을 때, they flex. 또 물어봐야지. 원진아, 여기 있는 데이는 누구야? 누구야? 얘네들이 플렉스 한대. 이게 휜다는 거지. 굽어진다는 거죠. 플렉스. 얘네들 누군데? 네 고막이 휘면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데. 네 고막이 휘면 안 돼. 뭐가 휜다는 거야? 그럼요. 얘도 the waves. 요거 가리키는 그래서 데이로 받은 거잖아. 그 파동들이 너의 고막에 도달하면 그 파동들은 어떻게 돼? flex. 굽어진대, 휜다는 거야. 근데 in and out the same number of times.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in and out 휜대. 안팎으로 막 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굽이 쳐서 막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지. The same number of times. 그러니까 같은 횟수를 말하는 거야. A second는 1초에 이 말이죠. Every second랑 똑같다, 그치? 매 초마다 하는 그 표현이야. 자, 1초에 같은 수로, 그러니까 초당 동일한 횟수로 이렇게 굽이쳐서 들어가는 거, in, 그리고 out이면 또 나오고 그런다는 거야. Flex in and out. 들어가고 나오고를 한대. 자, 그런데 똑같다라는 the same,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뭐랑 똑같은이라는 the same을 쓸 때는 우리가 뭐랑 똑같은지는 as로 표현한다라고 위에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뭐랑 똑같은 넘버요. The original string. 그러니까 원래 그 original string. 그러니까 원래의 그 줄과 똑같은 횟수로. 그러니까 줄이 이렇게 1초에 예를 들어 500번이 이렇게 막 흔들렸으면 그 파동이 그대로 나와서 우리 귀에서도 그거랑 똑같은 횟수대로 굽이 쳐서 한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타 소리가 우리한테 들린대. 그러니까 뭐 그 원리를 그냥 설명해 놓은 글이었어. 38번. 자, 38번은 주제가 이렇게 돼 있어.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는 것과 통합하는 것을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과 사생활 분리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과 사생활 통합하는 걸 선호하고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얘기야. 뭐가 더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boundaries. 자, 요거는 경계야. 그치? 경계선이잖아. 근데 between 했으니까 뭐 사이의 경계선이네. work and home. 요것도 좀 잘 봐야 되겠다. 얘들아, 일과 가정 사이에 근데 경계선들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boundaries거든요. 요거 표시할게. 복수네, 주어가. 그러니까 동사 are 썼다고. 요런 거. 주어 동사 표시 이렇게 잘하자. 자, 그래서 직장과 가정 사이에 그런 경계들이 are blurring. 우리 아까도 불러 봤었는데 흐려지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흐려지고 있습니다. as는 지금 접속사해주구나. 그러니까 뭐뭐함에 따라라는 뜻으로 쓰인 as다. 뭐함에 따라 뒤에 볼게. Portable digital technology가 make it increasingly possible 어쩌고를 함에 따라야. 자, 그래서 우리 as절 조금 볼 부분이 있어. 일단 portable digital technology는 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portable이 휴대할 수 있는 이 말이잖아. 휴대용. 휴대용의 그런 디지털 기술이 뭐를 했대? makes 해버렸대. 자, 그런데 make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그럼 뒤에 있는 이 목적어 is은 사실상 무슨 목적어? 딱 봐도 가목적어 냄새 나네. 가목적으로 썼다는 건 뒤에 목보가 있다는 이야기고 중요한 거 목보는 형용사로 써야 되지 부사 안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이 부분을 자꾸 possibly 이렇게 내놓는다고 안 됨. 자, 그럼 가짜 목적어 봤으니까 이제 진짜 목적어 표시하자. 여기 있는 투부 정사가 진목이다. 자, 그래서 해석 잘 해보자. 요 에즈 절 안에 지금 오형식 요게 있었어.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뭘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To work anywhere, anytime. 어디에서든 언제든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석되죠? 어디에서든 언제든 일하는 것을 점점 더 가능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increasingly라는 얘는 왜 부사가 왔냐 하면 얘는 지금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로 쓰는 게 맞지. 이거를 increasing 쓰면 안 되겠지. increasingly라고 써서 얘는 possible 꾸미는 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네들이야. 표시를 좀 합시다. 오형식의 make 뒤에 간접목적어래. 가짜 목적어 it 썼고요. 그리고 목보는 형용사를 써야 돼서 possibly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목적어를 to 부정사로 쓴 거. 요거는 어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볼게.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덕분에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꼭 회사에서 출근해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뭐 버스 안에서든 어디서든 가능해졌다 이 얘기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면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지금 흐려지고 있다는 거야. 일과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의 어떤 경계면이 흐려지고 있다. 뭐 쌤만 해도 그래. 집에 가서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끝이 아니잖아. 휴대폰으로 뭐 누가 문자로 물어보면 답도 해줘야 되고 아이패드 들고 가서 집에서도 뭐 이렇게 작업도 하고 뭐 할 수 있잖아. 출근을 안 하더라도 가능해졌으니까요. 자, individuals, 요거는 개인들이죠. 근데 개인들은 differ 합니다. 동사로 differ 뭔가요? 다르다라는 뜻이죠. 얘 동사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개개인들이 다릅니다. 어디에 있어서 다른지 이제 in이라고 전치사 in 썼고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거 명사가 할 수 있을 텐데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명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무엇에 있어서 다르다. How they like. 그들이 어떻게 like 좋아하는지. 근데 to manage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manage 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근데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
라는 고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ies. 요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야. meet가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일과 또 outside responsibility는 바깥의 어떤 책임들. 그러니까 일 말고 내가 예를 들어 뭐 나 동아리에서 뭐 회장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이 아닌 직장이 아닌 바깥의 그 밖에 어떤 다른 책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점에 있어서 다 다르다고요. 그 얘기 할 거잖아 우리.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두 부류로 얘기를 할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some people 나왔으면 너희 뒤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 예상하면 돼. some people 나왔으니까 other people 나오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some people 먼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 자, 요 some people들은 prefer, 이거 선호하다죠?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인데 원진아, 선호하다는 목적으로 to 부정사 가죠? 동명사 가죠? 둘 다 가죠? 어떨 것 같아? 얘 둘 다 된대. like처럼, love처럼 둘 다 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to separate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도 돼? 이거 separating 해도 돼. 그러니까 분리하는 것을 선호한대. 어떤 사람들은 분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똑같은 말이야. 구분하다 이런 뜻이거든. 분리하는 거 혹은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걸 separating 썼으면 뒤에도 사실 이것도 이제 segmenting이라고 ing를 쓰겠지 참고로. 그지? 자, 그러면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뭐를요? roles를, 역할들을. 아까는 responsibility라고 표현했던 이거랑 같은 거지 뭐. 그치? 역할들을 좀 분리하는 거, 즉 공사는 아니지. 일과 자기 개인, 사생활. 이걸 좀 분리하는 걸 좋아한대. 소댓이 붙어있네? 이거 뭐더라? 이렇게 소댓 붙였으면 우리 목적에 소댓절 하잖아. 목적이니까 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 하기 위해. 요거 소댓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죠. In order that, 그지? 뭐뭐를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바운더리 크로싱즈가 미니마이즈 되도록 하기 위해서네. 바운더리 크로싱이 뭐겠어? 말 그대로 그런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 말이야. 그 경계선의 어떤 교차 지점들이 미니마이즈 되는 거는 뭐니? 최소화 되는 거죠. 그걸 좀 최소화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구분을 짓는 거야.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일은 딱 직장에서만 하고 끝. 집에 오면 나는 딱 가정생활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교차점들이 주어기 때문에 최소화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BPP로 수동태 같은 쓰임들도 꼭 체크를 좀 할게.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목적의 소대처럼 게 나왔고요. 자, for example 하고 이제 예시 나온다. 이거에 대한 예시겠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요 some people, 쌤이 노랗게 칠한 some people은 직장과 가정을 좀 분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예시가 이어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방금 저 노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might keep, 어쩌면 keep 할지도 모르겠네요. separate email account, separate가 형용사로 쓰이면 이거 분리되니야. 이 사람들은 분리된 그런 이메일 계정이죠, 이거.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가질 수도 있겠어. For work and family. 그러네. 그러니까 회사 이메일 계정 따로 있고 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family 계정 따로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걸 유지를 하고요. And 그리고 try를 하고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우리 병렬 구조 찾아야지. 어렵지 않겠는데. And 뒤에 있는 요 try는 요거랑 keep이랑 요렇게. 그치? 요거 두 개 연결하는? 그러니까 마이트에 걸려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keep 할지도 모르겠고 try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말이야. 근데 try 뒤에 to를 썼다라는 거는 노력하다. 요건 좀 애쓰다 이런 뜻. try 뒤에 to 부정사. conduct 하려고 노력을 한대. conduct 수행하다죠. work를, 일을. 근데 어디에서? at the workplace. 요 직장이잖아. 일터잖아. 그러니까 일은 일터에서만 수행하고 and 그리고 take care of. 요 엔드는 try and take 요거를 좀 한 덩어리처럼 봐주면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keep 하고요. 그리고 try and take를 하고요. 이 말이다. take care of 돌보다 라는 거지. family matters. 그러니까 어떤 가정 일 같은 거를 돌보고 싶어. only during breaks and non-work time.
오직 뭐 동안에 이런 breaks 동안 그러니까 휴식 시간인 거다 그지 회사에 안 있고 휴식 시간이라든지 non-work time 일안 하는 시간 일안 하는 시간 요럴 때자 we've even noticed 우리는 심지어 이런 걸 notice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notice 알아차리는 거야 지각 동사로 지금 쓰였거든 그래서 요거는 표시 좀안 할게 알아차리다라는 notice가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오형식은 목적어가 목보하는 걸 알아차리다. 뭐 이거잖아, 오형식은. 근데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보를 지금 무슨 꼴로 썼다는 거니? 그래서 지금 목보를 ing 꼴로 쓴 거야. 지각 동사의 목보라서. 그렇게 표시 좀 할게. 지각 동사의 목보라서 요 caring 얘를 ing라는 현재 분사 꼴로 썼다. 뭐 원형 써도 문법적으로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목적어가 목보하는 걸 우리가 알아차렸대. 자, 목적어는 이건데, 이러한 세그멘터들, 세그멘트 하는 사람이니까 뭐냐? 분할자, 분리자가 뭐냐? 즉,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분리하는 사람들, 이 노란 사람들 말하는 거지. 우리 이러한 노란 사람들, 색깔을 자꾸 바꾸니까 헷갈리네. 어디 갔지? 색깔 바뀔 것 같은데. 자, 이 사람들이야. 이러한 노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근데 캐리한대. 가지고 다니는 거. 폰두개 있는 거. 뭐 그런 경우들 간접적으로라도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사업용 폰 따로 있고, 사생활용 폰 따로 있고, 뭐 이런. 그 심지어 폰을 두개 가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심지어 본 적도 있을걸요.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그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 한 가지는, 그러니까 폰두개 중에 하나는 for work, 일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for personal use, 개인적인 어떤 사용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두 개요. 자, flexible schedules, 그래서 flexible은 유연한 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유연한 스케줄들이 work well, 잘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for these individuals,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나오네. 왜 그러냐면, they enable. 그들이 enable을 하기 때문에, greater distinction. 그러니까 더큰 어떤 구분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이라서 뒤에 between이 나오네. 무엇과 무엇 사이의 구분이요? time at work와 time in other roles 사이의 구분. 그러니까 첫 번째 time은 work에서의 time이니까 일할 때의 시간과 또, 요 time은 뭐냐? in other roles니까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 그둘 사이의 구분, 더큰 구분을 그들은 enable 할수 있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연한 스케줄이라는 것이 적용이 잘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란 사람들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해볼게. 파란 사람으로 해볼게. 자, other individuals라고 표현을 했네, 그치? 아까는 some people 이렇게 표현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prefer 똑같아, 뭘 선호합니다. 그랬고 여기 봐라, 이번에는 선호하다의 목적으로 동명사 썼네. 아까 둘다 된다 그러더니, 정말 둘다 되네. 그래서 요거는 동명사로 써도 되지만 당연히 to 부정사로 써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근데 integrate 하는 걸 선호한대. integrate는 통합하다야. 이 사람들은 통합하는 걸 좋아해요. work와 family roles를. 그러니까 일과 또 가정에서의 역할, 이거를 합치는 걸 좋아한대. 그래도 all day long이니까 하루 종일이야. 자, 이것은 might entail. entail 할지도 모릅니다. entail은 수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라는 거는 앞문장에 나왔던 그 통합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굳이 이걸 또뭐 찾아 쓰라 그러면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요 this는 찾아 쓰라 그러면 요거 쓰면 되겠죠. 일과 family roles를 하루 종일 합치는 거, 통합시키는 거. 자, 이것은 어떤 걸 수반할 수 있다고요? 끊임없이 트레이딩 하는 거. 트레이드는 주고 받고 서로 막 교환하는 거잖아. 뭘 교환한대?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를 자녀들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거. 아, 근데 from the office, 어디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예를 들어 뭐 자녀가 뭐 이렇게 아빠, 뭐 엄마 이러면서 문자 오면 답장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수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링 하는 것도 뒤따라올 수 있고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병렬 구조는 요거 두개 연결하네. 5월이
인테일의 목적으로 쓰인 트레이딩 아니면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하는 거,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지. 근데 at home 어디서? 집에서 업무용 이메일 들여다보고 아니면 on vacation 휴가 가서도 메일 한 열어보고 이런 일들 이 사람들 요 파란 사람들은 그러겠네. 퇴근을 해서도 이렇게 일을 가져오니까. 자,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뜻이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 instead of라고도 많이들 쓰죠.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returning to work 일자리에 되돌아와서 발견하게 되기보다는 이래. 그러니까 다시 이제 휴가가 끝나고 혹은 집에서 쉬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하고 이게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일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발견하게 된다. 참고로 이런 투 부정사 순서대로 해석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 결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return을 하고 그런 다음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서 뭘 발견해?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Inbox 메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일함에 막 수백 통의 메시지 와 있는 걸 일자리에 와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거 대신에 이 말이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쌓아놓으면 나 이틀 휴가 갔다 왔더니 너무 산더미처럼 처리해야 될 메일이 쌓여 있네. 이거보다는 가 있는 동안 틈틈이 확인한다는 거지 뭐.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게 너희가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돼. 여기까지는 Some people의 이야기, 그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선호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걸 선호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고요. 그치? 여기까지 그런 이야기 하다가 어디가 왜 이상하게 잘랐네. 여기 아니고요. Other individual 나오기 전까지다, 그치? 쌤이 잘못 잘랐네요. 쭉, 이 사람들 이야기 쭉 하다가, 여기까지 쭉그 사람들 이야기 하다가, 이제 other people 나와서 요 other individuals들은 또 반대로 통합시키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나눠보면 돼. 끝! 됐어? 그 일과 사생활 분리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 이야기 여기까지 있고요. 요거는 일과 사생활을 통합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어.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었다. 39번 가자. 자, 39번은 뭐 주제는 이런 거래.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어떤 제품에 대한 완벽한 보완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무슨 내용인지 봅시다. Complementary good 이라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가 나왔는데, complementary 하는 거는 보완하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보완의, 보충의 뭐 이런 거야. 아, 요거는 너희가 그 단어 때문에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적어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complementary 이렇게 생겼죠. 요게 지금 보완제라는 의미로 쓰인 거거든. Complementary good 하면 굿이 이제 상품, 제품이라는 굿이라서 그러니까 보완제, 보충하는 상품 이런 뜻.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충의라는 그런 뜻이 있어.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 말인데 굉장히 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요거를 봐. Complementary 뭐가 다를까요? I로 바뀐 거 하나 다르지. 요거는 compliment 칭찬하다에서 나오는 형용사. 그러니까 칭찬의라는 이런 단어라서 참고로 이게 혹시 어휘 문제로 나온다면 I가 아니라 E를 써야지 이게 보완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요렇게 구별되죠. E냐 I냐 그 차이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소재는 보완제 이야기야. 볼게. 자, 그러면 이 보완제라는 것은 is a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보완제는 product이다, 제품이다. 어떤 제품이요? 관계 대명사절이 어떤 제품인지 설명해주자. That is often consumed. 그것은 자주 소비가 되는 제품이래. is consumed 수동태로 써서 소비되다다 그치? 자, 그런데 소비가 되는데 alongside는 이제 뭐와 함께 소비가 된대. Another product. 그러니까 다른 제품과 함께 소비되어지는 거.
아, 그런 제품을 보완제라고 부른대. 설명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바로 뒤에 예시가 나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우리 항상 for example 같은 요런 연결어들 중요하니까 표시를 잘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popcorn is 팝콘이 보완제입니다. 그러네. to 어디에 대한 보완? 영화에 대한. 그렇잖아. 영화 보면 일단 기본 팝콘 사야지.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보완제야. While a traveling pillow 하나의 예시가 더 나오네. 요런 while은 그냥 뭐뭐 하는 동안, 뭐뭐인 뭐 동시에 뭐뭐인 한편 뭐 이러면 돼. travel pillow가 우리는 이거 목베개라고 부르는데 알지? 목에 끼우는 그 베개 말이야. 여행용 베개라고 하네. 자, 목베개는 역시 또 보완제입니다. For 어디에 보완제가 돼? 이거 long plane journey. 그래, 긴 그런 비행기 여행에 있어서는 그런 목베개, 걔가 보완제가 되지. 이런 거야, 보완제. 별거 아니네. 자, 그다음에 이제 when 봅시다. 뭐할때 그러는데. 자, the popularity of one product increase 할 때. 여기까지가 다 when절이다, 그치? 자, popularity는 인기라는 명사야. 한 제품의 인기가 상승할 때, 올라갈 때, 증가할 때. 자, 그럴 때 the sales of its complementary good. 그러면은 그 보완제의 판매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increase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엄청 예를 들어 막 비행기 갑자기 막 값이 싸졌어. 뭐 어떠한 이유로 비행기 값이 엄청 싸져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막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 그러면은 목베개도 엄청 많이 팔리겠지 뭐. 그런 이야기야. 막 극장이 호황을 이루어. 그러면 거기서 팔리는 팝콘도 많이 팔리겠지. 자, 그런 이야기고 by producing goods. 자, 그런데 이제 by ing면 뭘 함으로써. 아, 우리 요거 increase는 수 일체 하나 봐야 되겠다. 중요하네. 얘들아, increase 요거의 주어 어딨어? 바로 앞에 있는 요 good 보면 안 되죠? 요 increase 뭔가요? 주어 어딨어? 여기 있는데? 이런 거 찾아야지. 그러니까 판매들이라고 sales를 지금 복수형으로 썼고 얘가 주어기 때문에 요거 increase 복수형 동사 써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increases 요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안 됨. 요거의 주어는 지금 sales다. 요런 거 표시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by ing 뭐를 함으로써 이랬는데 produce 만들므로써 생산함으로써 뭘 굿즈를. 자, 그런데 어떤 굿즈요? That complement other products. 다른 제품들을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보완하다, 보충하다. 우리 아까 보완제 할 때, 동사골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굿즈를 생산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보완제를 생산함으로써 이 말이지, 그치? 아, 그런데 other products 그랬는데 그 other products도 관계 대명사 절이 뒤에서 또 꾸미고 있어. 어떤 제품이요? 근데 요 대신 봐봐. products를 가리키니까 그 뒤에 동사를 is 말고 are 썼잖아. 요런 것도 수일치로 우리가 표시를 한게 해야 되겠다, 그지? 아, 그런데 어떤 다른 제품들이요? that are already 이미 popular 하대. 그러니까 이미 인기가 있는 혹은 about to be는 이제 곧 뭐뭐 할 예정인 거야. 굉장히 가까운 미래 나타낼 때 우리가 be about to 쓰잖아. 그러니까 이미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곧 인기가 있어질 그런 다른 프로덕트를 보완할 만한 굿즈들을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보완제를 생산함으로써. 지금 분위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억눌려 있던 해외여행 갑자기 막 터져 나가고 뭐 수요 많아져서 가격 경쟁 때문에 가격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비행기 여행 가격 떨어지고 인기 있어지니까 그거에 보완제, 즉나 여행용 베개, 목베개 많이 만들어야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보완제를 생산함으로써 you can ensure 너는 ensure 할수 있어. ensure 확실하게 하는 거, 뭐 보증하다, 뭐 보장하다지. A steady stream of demand. stream은 흐름이야. 그러니까 꾸준한 흐름 이 말인데 무엇의 흐름? demand가 수요죠. For your product. 너의 그 제품의 꾸준한 어떤 수요를 너는 확신할 수 있지. 내가 예를 들어 목베개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면 아, 지금 분위기상 여행 엄청 많이 비행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아주 딱 보장되어 있을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자, some products enjoy. 그래서 몇몇 제품들은 완벽한 그런 보완 스테이터스가 뭐냐? 지위, 위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그런 보완제로서의 지위라는 걸 누린다는 거야. 만끽한다는 거지. 자, they have to be consumed together. 그것들은 소비되어져야 해. 함께 소비되어져야 해. 예를 들어서 such as 뭐 같은 거요? A lamp and a light bulb. 너무나 그런 완벽한 정말 보완제네. 램프와 전구. 램프는 무조건 전구 끼워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잘 오다가 however 그랬어. 뭐가 좀 이야기가 뒤집힐 게 있나 봐. 자, 그러나 하지만 do not assume. 이렇게 가정하지 마.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래. 뭐라고 생각하지 마? 대절이라고 가정하지 마. A product is perfectly complementary. 어떤 한 제품이 완벽하게 보완적이다 라고 가정하진 마. 무조건 이것은 이것의 보완제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지 말란 이야기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as는 그러니까 because 같은 뜻이겠지. 뭐 때문에? 왜냐하면요. 소비자들은, 고객들은 may not be completely locked in. 완벽하게 락킨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락킨이라는 표현 조금 중요한 표현인데 실제로 마케팅 용어로 쓰이는 표현이야. 락인 효과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락킨이라는 효과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예 하나의 서비스나 그 굿즈 같은 거에서 못 떠나게 묶어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어놓지.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요금제를 내가 이 회사의 그 통신사를 썼는데 시간 지나니까 막 나한테 막 계속 할인해주고 막 쿠폰 보내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중간에 통신사를 바꾸기 힘들잖아. 이게 락킨 효과야. 그럼 휴대폰도 왜 뭐 애플 쓰는 사람들 계속 애플 쓰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지고 아니면 이게 편하고 이게 내한테 뭔가 유리한 걸 많이 주고 등등등. 아니면 뭐 차도. 내가 이 차량, 이 회사 차를 샀는데 여기에 어떤 소모품 계속 갈고 아직 여기서 받을 서비스가 있고 이러면 또 갈아타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걸 바꿨을 때 그런 전환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갈아타지 않도록 만드는 걸 락킹 효과라고 하는데 근데 소비자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그 제품에 락킹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완벽하게 이것은 보완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어슘하지는 마라 이 말이다. 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건가 봐. 이렇게 대절이라고 너무 추정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보자. 예시. 자, 예를 들어서 근데 바로 although 절부터 시작하네.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motorist 이 뭐 자동차 타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자, 비록 motorist들은 즉 운전자들은 sim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래 어떻게 보인다고? required 이건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pp를 쓴 거야. 뭐 하도록 요구되어져? to purchase gasoline. 이게 휘발유잖아.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당연히 운전자라면 당연히 휘발유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서로 보완제의 역할을 이겼다. 그지? 자동차에는 휘발유, 얘가 보완제네. 자, 그래서 gasoline을 구매하는 거, purchase 구매하다죠. 휘발유를 구매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뭐 하기 위해서요? To run their cars. 그들의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gasoline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 그걸 요구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올도우절은 여기까지였어. 그렇게 보이긴 하지 어디 갔나 여기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주절 they can switch.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그 motorist들이죠. 근데 운전자들은 사실 switch to 바꿀 수 있대. switch to 어디로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electric cars 전기차로 바꿀 수 있잖아. 전기차로 바꿔버리면 이제 절대 gasoline 안 사도 되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벽한 보완제라는 건 없다는 거야. 자동차의 가솔린 걔는 무조건 100% 아닙니까? 했는데 봐 세월이 바뀌면서 전기차라는 게 등장해버렸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여지 있으면 완벽한 보완제라는 건 없다. 그게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40번 가보자. 자, 40번도 좀 흥미로워. 이야기가 재밌어. 봐.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어떤 전문직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야. 좀 흥미롭지 않니 소재가? 재밌네. 자, 이런 내용이래. 봅시다. 자, it's not news. 그거 뉴스가 아닙니다. 이러는데 뭐 이순 당연히 가져오겠지? 그럼 진주어는 여기 뒤에 지금 나와 있는 대절이야.
대절은 뉴스도 아니래.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지. To anyone,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건 뉴스가 아니래. 대절 보자. 어떤 거요? 우리가 judge, 판단한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데 누구를 판단해요? Others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based on, 어디에 근거하여 이 말이잖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하여 타인들을 판단해? Their clothes, 그들의 옷이요. 아, 그렇잖아. 옷차림 보고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혹은 어떤 직업일 것이다. 우리 그런 식으로 판단하잖아.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복에 근거하여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그 누구에게도 뉴스도 아니다. 새로운 일 아니라고요. 당연한 상식이다. In general, 자, 일반적으로 study들은 그랬고 뭐 이런 글에서 study들은 항상 연구죠. 연구 그랬는데 무슨 연구요? 요런 연구네. 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야.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쓸 때 내가 늘 수 주의하라 그랬지. 얘 봐라. 복수형으로 investigate. 복수형 썼다. 당연히 investigates 하면 틀려요. 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지금 연구들 복수거든. 자, 연구는 그랬는데 뭐 하는 연구요? 뭔가를 조사를 한 연구야. 뭘 조사했다고요? 이러한 judgment를.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 옷 보고 이 사람 어떨 것이다 판단한 이러한 판단. 자,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연구들이 주어야 얘도 수일치 봐야 돼. 어쨌든 이 연구들이 주어니까 저기 뒤에 있는 동사도 역시 find, 복수형 썼잖아. finds 쓰면 또 틀리겠죠. 그래서 얘도 둘 다 수일치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봤어야 돼. 자, 그럼 이 연구들은 발견합니다. 뭘요? 이 대절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대. 연구 결과니까 잘 봅시다. 사람들이 prefer, 선호하다네. clothing, 이런 옷을 선호한다라는 걸 발견했대. 어떤 옷이요? 이것도 관계대명사가 꾸며. 이것도 봐. 요 대신 지금 clothing, 의복 단수라서 얘는 matches, 얘는 단수형 동사로 이렇게 썼네요. 그치? 그러면 어디에 매치가 되는 그런 옷을 선호하더래. 무엇에 매치되는? expectations는 예상이잖아. 그러니까 예상에 매치가 되는 의복이요. 뒤에 나와 있어. 예를 들자면 surgeon, 이거 외과 의사죠. 인 뒤에 참고로 어떤 옷차림 쓰면 이 옷을 입은 이란 뜻이다. 요거 수술복이거든. 예를 들자면 수술복을 입은 외과 의사 또는 little boys in blue 인 뒤에 그냥 색깔만 나와도 이런 색깔의 옷을 입은 이런 뜻이야. Men in Black 이런 옛날 영화 아니? 아, 너무 옛날 영화라서 모르나? Men in Black 안 들어봤어? 와, 요즘 친구들은 모르는구나. 거기 이제 나오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까만 정장에 까만 선글라스 까만 구두에 그러니까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Boys in Blue도 그런 뜻이야. 파란색 옷차림을 한 소년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즉 너무나 예상 가능한 옷차림이잖아. 외과 의사니까 수술복 입고 요즘 사실 이건 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남자는 파란색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기대에 좀 부응하는 그런 옷차림을 사람들은 선호하더란데 얘들아 포인트는 여기 뒤에 있어. 근데 with one notable exception. 근데 뭐와 함께? 하나의 notable한 exception은 예외잖아. 한 가지 좀 notable한 건 알아볼 수 있는 이거든. 눈에 띄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의 예외 하나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수술복 촥 입었어 외과 의사가. 근데 막 한 가지 예외, 막 발목에 막 예쁜 발찌가 뭐 한 개 차고 있다라든지 스터디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좀 도드라지는 눈에 띄는 그런 예외를 가진 그러면서 이제 예상 가능한 옷 되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그런 의복을 선호하더라. 자, a series of는 그냥 1년의 이런 뜻이죠. 1년의 연구들이 지금 주어인가 봐. 아, 그런데 그 주어를 뒤에서 피피꼴인 published가 꾸며 동사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 발간된 이 말이잖아. 그치? 발표된, publish 된. 물론 이 사이에 우리 또 뭐 두 개 생략된 거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뭐라고 쓸 수 있냐? 그것이 발간되었습니다. Which was published 뭐 이 정도 되겠지. 그치? 자, 어쨌든 그러면
article은 뭐 기사나 논문인데 2014년 6월 기사에 그렇게 발표가 된 일련의 연구들이야. 근데 이거 어디에 발표됐냐면 저널, Consumer Research라는 이런 저널지가 있나 봐. 그러니까 Consumer Research 요 지에서 발표가 된, 요렇게 잘라줘야 되겠네. 그치? 그런 일련의 연구, 이게 주어라고요. 일련의 이 연구들이, 동사 여기 있어. Explore 했습니다. 주어 동사 좀 많이 떨어져 있네. 과거 시제라서 뭐 수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 어쨌든 이 연구가 뭘 탐구를 했다는 거야? 옵저버들의 리액션을 한번 탐구해봤대. 옵저버는 누구냐? 관찰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찰자들의 반응. 자, 반응 뒤에 to를 써서 누구에 대한 반응, 무엇에 대한 반응할 때 to를 쓴다. 뭐에 대한 반응이요? People, 사람들에 대한 반응. 아 근데 어떤 사람들? Who broke? 뭔가를 깬 사람이래. 뭘 깨뜨렸다고 이 사람들이? Established norms를 깼대. 얘도 피피꼴이야. 그러니까 확립된 norm은 어떤 뭐 기준이나 표준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확립된 기준을 깨긴 깼는데 와장창 깨진 않고 only slightly. 어떻게 해야? 정말 slightly. 그러니까 조금 살짝 그거를 깬. 그런 사람들에게 보인 리액션, 그 관찰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리액션을 보였는지 그걸 한번 탐구해봤대. 흥미롭네.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립된 표준을 살짝 깼다라는 게 뭐겠니? 아까처럼 그러니까 의사니까 기본 뭐 수술 가운을 입고는 있어. 근데 살짝 뭘 깨서 아까처럼 뭐 화려한 뭐 아니 문신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싹 보이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과연 옵저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거를 한번 탐구를 해봤대. 자 in one scenario, 한 가지 시나리오에서 a man, 한 남자가 그랬는데 at a black tie affair.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검은 타이를 메고 이렇게 뭐 만나는 affair는 그냥 뭐 일이나 행사나 이런 거 다 affair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정장 차림의 어떤 행사 같은 거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정장 차림의 어떤 한 행사에 있는 a man이 was viewed. 관찰이 되었습니다. 아, 관찰이 된 게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네, 뒤에 as가 나와서. 우리 그거 많이 써봐서 알고 있죠. View A as B. 요거 무슨 뜻이냐? A를 B라고 여기다 하는 그 표현이잖아. 우리 이때 view 대신에 물론 C를 쓰기도 하고요. 뭐 regard A as B, think of A as B 다 똑같지. 자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라는 view A as B 그걸 지금 수동태로 고쳐놔서 be viewed 하고 그래서 바로 as가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블랙타이 모임 즉 뭐 정장 차림의 어떤 행사에 있는 한 남자가 여겨졌다라는 거지. 뭐라고 여겨지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여겨졌냐면 having higher status, 더 높은 어떤 지위와 the competence, 능력, 뭐 경쟁력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자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그렇게 보였나 봐. 어머 저 사람이 지위도 더 높고 능력도 더 높고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했을 때? when wearing, 착용하고 있었을 때야.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when 뒤에 사실은 그 남자가 착용을 하고 있었겠지. He was 정도 생략된 거 알겠죠? 그 남자가 뭘 착용하고 있었을 때? A red bow tie. 빨간색 나비 넥타이. 그러니까 정장 차림의 그런 모임에 다들 시커먼 타이 메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유독 한 남자가 자기는 빨간색 넥타이 눈에 띄게 보타이를 탁 하고 있는 거야. 나비 넥타이를. 그랬더니 관찰자들은 보고 저기 빨간 보타이 한 사람이 좀 높은 사람 같은데요? 이렇게 보더라는 거지. 왜 그러지? 자,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아 그리고 또 연구자들은 또한 요런 대절도 발견했대. 어떤 건지 보자. valuing, valuing 뭐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주어로 쓰였거든, 대절의 주어로.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죠. 뭘 가치 있게 여기는 거요? uniqueness는 독특함이잖아. 그러니까 좀 남다른 거 다들 시커먼 거 하는데 자기만 빨간색 하면 이거 독특한 거지. 자 그런 독특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increase 했다. 증가시켰다는 거야. 뭘요? 그 audience 멤버들의 그러니까 이 관찰자들이죠. 청중 멤버라고 표현했어. 그 관찰자들의 rating을 증가시켰대. rating이 뭔가요? 평가요. 평점 몇 점, 별점 몇 점 할 때 그거 다 rating이잖아. of the status 똑같네. 지위와 능력에 대한 평가요. Of a professor. 이번엔 어떤 교수야. 어떤 교수지 이 사람은 또?
Who wore red sneakers? 빨간 운동화를 신고 있는 교수인 거라. 뭐할 때? While giving. 여기도 while 뒤에는 he was giving. 여자면 쉬겠지만. 요게 생략됐겠지. 그 교수가, 렉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빨간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그 교수한테 관찰자들은 더 높은 평점을 줬다. 저 사람 되게 능력 있는 교수 같아. 이런 식으로 지위나 능력 면에서 더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야.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게 교수 같으면 보통은 뭐 그냥 구두 신고 있거나 뭐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그런 옷차림일 텐데 유독 빨간 스니커즈 탁 신고 있으니까 독특함을 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그런 점이 이런 관찰자들로 하여금 그 레이팅을 높이는 결과를 낳더라. 자, the result suggests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례 봤죠? 아까 그 넥타임에는 정장 차림 행사에서도 빨간 보타이 혹은 교수인데 빨간 스니커즈 신으니까 두 사람 다더 높게 평가가 됐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suggest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대절을 보여준대. 보자. 어떤 걸 보여주는지 사람들이 judge한다. judge는 판단하다, 평가하다죠. 이러한 약간의 deviation 하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일탈, 나쁘게 말하면 일탈인데 여기서는 정말 무슨 뭐 약간 일탈이라기보다는 살짝 벗어나는 거. 그 정도. 약간의 벗어남. 근데 from the norm이니까 norm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표준이나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을 as 뭐라고 여긴다, 판단한다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줘. judge A as B라고 하자. A를 B라고 판단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norm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해요? positive, 긍정적인 걸로 판단을 하더라. 왜 그렇지?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왜 긍정적인 걸로 판단을 할까?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즉 관찰자들이 이렇게 서제스트를 하기 때문이죠. 서제스트는 역시 뭐 제시하다, 보여주다, 암시하다인데 요런 대절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여기서 데이 찾아야 되겠다. 얘들아, 데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요 데이 뭐게요? 그것들이 대절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약간의 벗어남이요. 그치? 벗어남 지금 보니까 복수형으로 썼네. 이런 약간의 벗어남이, 즉 시커먼 타이 메고 모여야 되는데 빨간 타이를 맨다든지 하는, 교수한테 좀안 어울리게 빨간 스니커즈를 신는다든지 하는 이런 약간의 벗어남이 뭘 보여준다? 대절. 그 개인이, 즉그 약간의 벗어남을 행한, 그런 옷차림을 한그 개인이 is powerful. 힘이 있다라는 거야. 강력하다라는 건데 우리 요거 알잖아. enough가 충분히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을 하고 특히 enough 뒤에 to 부정사 쓸때 우리 enough to 구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석하죠? to 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 이 사람이 충분히 강력해, 힘이 세. 근데 뭐할 만큼? to risk the social cost. 이 사람이 사회적인 비용을 위험 무릅쓸 만큼. 그러니까 남들이 이 사람 저렇게 해도 되나? 저건 좀 규칙에 어긋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좀뭐 이렇게 위에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비용이라는 위험을 무릅쓸 만큼,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쉽게 말해서 만약에 말단 사원이 예를 들어 출근하는데 막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갔어. 뭐 어떻게 되겠냐? 바로 자기 윗사람한테 뭐 제재를 당하든지 막 점수를 막 마이너스 점수 받든지 할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 근데 이거를 위험 감수할 만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내가 사장인데 뭐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뭐가요? 그런 약간의 일탈이, 아 저런 일탈을 했다라는 그 일탈이 요런 내용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찰자들은 저 정도 일탈, 슬리퍼 질질 끌고 이렇게 출근해도 될 정도면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 봐. 이래서 오히려 더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재밌는 이야기였네. 됐나요? 중간에 얘들아 봐줬어야 될, 특히 그 수일치 같은 거 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어법으로는 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희들도 수일치는 표시를 좀 쭉쭉쭉 해놔라.